그런데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인데요. 수영선수 김진호. 장애인 스포츠 국제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바로 그 인물. 여기서 동그라미를 딱 그리는 거야? 딱 들고. 진호에게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카페 사장님이 된 진호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부산 시내의 작은 카페. 바로 여기가 진호와 엄마의 보금자리입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진호. 화분 정리해줘. 네. 수고하셨어요. 좋은 하루. 이웃들에게 무난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화분 옮기는 일부터 메뉴판 걸기까지 척척. 진호는 어엿한 사장님입니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빌려주세요. 호기심이 가는 것은 뭐든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진호. 배지밀만 줘보세요. 배지밀. 배지밀. 대나무. 그 사랑의 액티비아. 펭귄, 펭귄, 펭귄. 삐삐뽀뽀. 이제 그만. 오늘 일 늦어지면 못 간다. 일당이 없어진다. 할게. 빨리 어, 고마워요. 명색의 사장님이 늦잠을 부리면 안 되겠죠? 오늘은 물 채워주고 이거 토마토 이거 닦아서 여기다 넣어줘. 이거 먼저 토마토부터만 찌르죠. 아직은 서툴지만 카페를 연 후 진호의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자폐 성장 장애 2급이라는 장애를 딛고 온갖 메달을 휩쓸었던 수영 선수 진호. 진호는 당당히 정상인 선수도 하기 힘든 세계 기록을 이뤄냈고 이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각종 메달은 물론 국가로부터 체육훈장과 맹호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화려했던 수영선수의 생활을 마감한 후 진호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아메리카노 한잔 드세요.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는 것. 이제 진호의 목표는 바리스타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호에게 수영이라는 것을 이제 접하게 했던 이유도 물이라는 진호의 그 기호를, 진호의 성향, 적성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한 결과였었거든요. 그것처럼 카페조차도 진호에게는 굉장히 적성과 성향에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진호가 사람을 굉장히 의사소통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사람을 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서비스하고 나누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엄마의 선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 그렇지. 자, 2,500원입니다. 2,500원입니다. 드세요. 누구보다도 카페 일을 즐기는 진호. 네,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부러 진호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팬들도 있으니 진호는 마냥 신이 납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 오신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다가요. 지나가다가요? 어떻게 얼굴을 봤는데 네, 진호여서 이렇게 아는 척을 했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손을 흔들어 주게 되죠. 사인해 주세요. 부산에서는 이미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하는 진호. 그냥
가려워요? 가려워요? 그러니 이런 당황스러운 돌발 행동도 귀여울 수밖에요. 또박또박. 비록 멋스럽진 않지만 수많은 팬들의 응원 덕분에 이제는 사인도 능숙하게 할 줄 압니다. 와, 고마워요. 진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껌 잠시 쉬는 거 했어요. 껌이요? 껌 주세요. 고맙습니다. 난데없이 껌을 나눠주는 진호. 고마워요. 엄마는 물론이고 2층 손님들부터 주변 가게 사람들에게도 껌 나눠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껌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나 맛있는 껌 주세요. 안녕하세요. 껌 잘 쓰세요. 탑승 먼저 드세요. 껌 잘 쓰세요. 아이고 고마워. 사람들과 친해지고 소통하는 것도 진호에겐 또 하나의 도전인데요. 사실 카페를 열어준 엄마의 가장 큰 목적도 진호의 자립이었습니다. 진호가 이제 많은 부분 서툴기 때문에 서툰 진호에게 이제 커피 만드는 과정, 서빙하는 과정들을 다 이제 누군가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와서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로 이어지는데 사실 이제 이게 사무실이라는 개념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별로 큰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일부러 진호가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 사무실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팻말을 붙였어요. 그 사무실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엄마는 진호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위해 사무실과 주방 사이에 창을 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진호가 가방을 꺼내듭니다. 악수만 하는 거야, 사람들 만나면. 응. 머리. 눈에다가 삐삐삐 보면. 네. 그런데 엄마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 집을 나서는 진호. 삐지 마, 삐지 마. 이제는 혼자 외출도 가능해졌다네요. 아, 근데 진호를 저렇게 혼자 보면 또 괜찮으세요? 여기 와서 가장 큰 발전이죠. 진호가 혼자 자율훈련을 한다는 거. 네, 운동을 혼자 한다는 거. 굉장히 큰 발전인 것 같아요. 진호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헬스장 갈 거예요. 헬스장? 네. 그렇게 한 발 한 발 세상으로 나오고 있는 진호. 진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도착한 헬스장.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진호의 손길이 닿는 곳은 음료수 자판기. 너무 많이 뽑았다 했더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다 같이 쓸게요. 사장님 인심 한번 후합니다. 고마워요. 건배 드세요. 건배? 예. 사장님답게 음료수도 쭉 한 번에 들이켜주는 진호. 하루에 한 캔 음료수는 헬스장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헬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바탕 인사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호의 운동이 시작되네요. 선수 생활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관리에 힘쓰는 진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진호 여전히 100만 불짜리 달이네요.
참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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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진짜 한 번만 해야지. 미워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카페는 더욱 분주해집니다. 이 시간에는 진호가 커피 만드는데 더 열중해야 할 때죠. 아, 맛있겠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커피를 내리는 일도 가능해진 진호. 이것도 사실은 에스프레소 내리는 게 금년 말까지로 계획을 잡았어요. 아, 이 금년 말까지만 이거 어설프게 내리면 하고 목표를 잡았는데 2주 만에 해내더라고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진호를 더욱 신나게 하는 것은 바로 커피 상금. 한 잔에 1,000원. 엄마는 진호에게 일과 보상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 엄마와 진호의 뒤늦은 점심 식사가 한창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진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자장면. 천천히, 천천히 먹게. 천천히 먹네? 네. 카메라 지금 천천히 먹네, 진호가. 고된 일 후에 먹는 자장면은 더욱더 맛이 좋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친 진호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계산해준 자장면 값이 내내 신경이 쓰이나 보네요. 한참의 고민 끝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든 진호. 그 왜 뺐어요, 돈? 뭔가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진호 자장면 내는 거야? 네. 오, 땡큐. 진호, 오늘 진호가 사 먹으면 되는데요? 와. 왼쪽으로 넣어주세요. 알았어요. 자장면 5,000원 썼어? 네. 돈의 개념을 알고 난 이후 무엇이든 자기 몫을 지불할 줄 알게 된 진호입니다. 엄마, 담비 놀이 해주세요. 형아 놀이 해주세요. 형아, 깨끗하게 설거지 해줘. 알았지? 담비야, 이리로 와봐. 알았지, 그러면. 어, 알았어. 어, 알았어. 담비야, 이리로 와봐. 알았어, 이러지 말고. 어, 알았어. 담비야, 이리로 와봐. 어, 깨끗하게 설거지 해줘. 알았지? 어, 알았어. 이리로 와봐 오신대. 아, 오신대. 예, 강아지. 강아지? 예, 진호가 키우는 강아지예요. 자폐가 좀 심했을 때 눈 맞춤이 안 되고 대화가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손가락 인형 있잖아요. 그리고 손가락 인형을 가지고 이제 진호의 시선을 끌면서 제가 복화술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걸었었거든요. 담비야, 이리로 와봐 오신대. 형아, 아무래도 안 되겠대. 아이, 새끼. 형아, 안 오신다더니. 형아, 아무래도 안 되겠대. 결식해야 되는데. 아이! 시끄러! 엄마와의 담비놀이는 진호에게 비타민 가득 같습니다. 국수는 하루에 한 번 먹어도 낮에 짜장면 먹었잖아, 엄마 바빠서. 그치? 그럼 밥 먹자, 우리? 저녁에 비타민 먹었어. 내일 먹자. 네. 잠깐만, 아, 잠깐 기다려. 도티 피자 꺼내. 도시 지금 종이 없어요. 어쩐지가 없어요. 도티 피자 꺼내. 계속 엄마를 조르는 진호. 진호야, 앉아라. 피자 이거 이 정도인데. 어쩐지 없어. 조르다 못해 직접 냉장고에서 피자 재료를 꺼내든 진호. 진짜 진호 얼마나 늦지? 가려야 되고, 가려 그래야 되고. 가세요 이제. 가세요. 피자님.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피자. 먹어도 지금은 안 돼. 지금 저녁 시간 아직 안 돼. 근데 지금. 조금 나와서 쉬고 있어, 들어와서. 좀 쉬다가 저녁 먹자. 하나 안 먹는 거야? 엄마 이제 형들 가라고 그럴 거야. 감독님 가세요 이제.
감독님 오셔서 진호가 말을 안 들으니까 가세요. 너 또 술 쫓아가지? 약속에 있어선 늘 단호한 엄마. 우유 마실래? 따뜻한 우유. 이쯤 되면 진호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엄마를 경험해보고도 모르니 진호는? 엄마가 뭐 그런 것 누가 있다고 해서 들어주고 진호가 전에도 엄마가 들어주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네? 아무도 그렇게 해 안 그래? 엄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안 지키는 사람이야? 엄마는 감독님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 왜? 진호를 사랑하니까. 진호라고 왜 모를까요? 하지만 엄마의 단호함 앞에 그만 속이 상합니다. 이럴 땐 엄마만의 화해법이 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밥 먹고 싶어서 그랬어. 화났어? 화났어. 엄마 왜 화났어? 밥 먹기 싫어서 화났어. 그래서 밥을 먹어야지. 배드민 노래. 배드민. 담비의 애교에 어느새 스르르 풀려버린 진호의 마음. 배드민. 엄마, 밥을 먹어야 돼. 된장찌개 밥 먹을 거야. 좋아. 먹자. 진호의 마음을 돌리는데 이만한 방법이 없습니다.